다음은 해외 투자 소식입니다. 그동안 계속 늘어나던 해외 직접 투자 금액이 올해 3분기, 6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제조업의 투자가 급감한 반면에 금융과 부동산 투자는 늘었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해외 직접 투자 금액 지난 3분기에는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통계청은 올해 3분기 해외 직접 투자 금액이 총 127억 8천 달러로 1년 전보다 5.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 금액은 6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이번에 감소로 전환한 건데요. 통계청은 그동안 제조업 부문 해외 투자 증가를 이끌어왔던 생산설비 확장 투자와 대형 인수합병 투자가 상반기에 집중된 것이 이번 해외 투자 금액 감소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해외 투자 금액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용을 보면 제조업과는 달리 금융보험업이나 부동산 쪽은 좀 해외 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 같은데요. 네, 3분기 기준으로 금융보험업의 해외 직접 투자 금액은 53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0%가량 늘었고요. 부동산업은 21억 6천억 달러로 61%가 증가했습니다. 금융보험업의 경우 국내 유동자금이 확대되면서 자산운용사를 통한 단기 펀드형 금융투자가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업은 최근 안정적 수익을 노리는 대형 부동산 인수투자가 크게 늘면서 해외 투자 금액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프랑스 투자가 1년 전보다 240%가량 크게 늘었는데요. 통계청은 부동산 인수 목적으로 프랑스의 투자 금액이 몰렸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